OSEN 김은혜 기자 사무엘이 솔로 데뷔 3개월 만에 첫 정규 앨범을 발표했다. 지난 8월 16일에선 풋풋한 소년미를 뽐냈다면 이번 아이캔디에선 한층 남성미가 짙어진 사무엘을 발견할 수 있다. 사무엘은 지난 16일 오후 6시 첫 번째 정규 앨범 아이캔디를 발매했다. 요즘 가요계에서 신인이 정규 앨범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 그러나 사무엘은 문의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탄탄한 실력을 입증한 데다 첫 미니 앨범 16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완성도 높은 정규 앨범을 만들어냈다. 여기에는 프로듀서 용감한 형제의 공도 빼놓을 수 없을 터. 용감한 형제는 타이틀곡 캔디, 수록곡 구석함 가면 놀이 등을 작사, 작곡한 것은 물론 의상, 뮤직비디오 등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였다. 그렇다면 용감한 형제는 사무엘의 첫 정규 앨범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큐. 팬 쇼케이스 반응은 어땠나? A. 팬분들이 많이 오셔서 좋았다. 뜨겁게 호응해주시더라. 일찍 낮부터 사무엘을 기다리고 계셔서 감사했다. Q. 이번에 예약 판매만으로 실시간 음반 차트 1위를 차지했다. A. 감사하고 기쁘다. 이제 시작이다. 컴백과 동시에 음반이 정식 발매됐으니 많이 사랑해달라. Q. 사무엘이 쇼케이스에서 대표님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A. 사무엘과 나는 이제 정말 그냥 가족이다. 아직 솔로로 데뷔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미래를 더 신경 써줘야겠다는 마음이다. Q. 사무엘이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에이, 내게도 사무엘은 아들 같은 존재다. 사무엘은 무대에 서는 것이 제일 재밌다고 말한다. 1, 2년이 지나면 사무엘이 어떻게 성장해 있을지 너무 궁금하다. 이번에도 3개월 만에 한층 성숙해졌더라. 무대에서 시선 처리부터 무대 매너까지 여유가 많이 생긴 듯한 느낌이었다. 사무엘이 커가는 과정을 볼 때마다 뿌듯하다. 큐. 이번 앨범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A. 앨범 전체적으로 다양한 장르를 담으려고 했다. 마이애미 댄스, 힙합, R&B, 뉴잭스윙 등을 시도했다. 16살인 사무엘이 이런 장르들을 다 소화했다는 것이 나도 신기하다. 요즘 싱글, 미니 앨범 형태가 많은데 3개월 만에 정규 앨범을 발표하게 돼서 자랑스럽다. 사무엘이 아티스트로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큐. 타이틀곡을 뮤직스윙 장르로 선택한 이유는? A.